다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헛소리고, 헛짓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을 쉽게 열게 하기 위한 정말 오랜 동안 발전되어 온 극강의 악마 같은 마케팅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스윙법입니다.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게 맞는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프로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영어로는 bullshit. 쓸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알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부터,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이후의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도 돼요. 골프라는 운동을 누가 가르쳐요? 맞습니다. 프로들이 가르칩니다, 주로. 뭐 동네에서 일반 그냥 뭐 분들이 좀잘 친다는 분들이 가르쳐 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업계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저도 뭐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최소한 뭐 아주 PGA 투어라든지 뭐 그런 빅 투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투어라는 걸 뛰어본 사람들이고 골프 경기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플레이를 했던 곳은요, 그린이 대체로 많이 딱딱해요. 그리고 그린이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페어웨이도, 심지어 페어웨이도 빨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페어웨이도 떨어져서 막 구르고 어디 뭐 러프에 들어가거나 막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힘의 손실, 어떤 뭐 정확도의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뒤쪽 카메라에서는 보이지만, 여기에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공을 던질 거예요. 저쪽으로 던지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공이 한 1m 정도 지금 도망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던졌더니 낮게 던졌어요. 근데 얘는 아마 지나갔으면 2m 정도가 더 지나갔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뭐 같은 힘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대한 위로 해서 던졌더니 떨어지는 위치가, 공을 위로 던졌더니 지금 컵 근처에 오케이 받을 수 있는 거리에 갔고, 이렇게 던졌던 그 힘을 앞쪽으로 쓰게 되면 쭉 굴러가서 한 이것도 2, 3m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을 쳤는데, 그린을 올렸는데 하나는 컵 옆에 붙어 있고 하나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은 컵 옆에 있고, 굴러간 애는, 낮게 간 애들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지어 소프트한 그린이지만 딱딱한 그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점점 선수들을 괴롭히려고 그린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이 팍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올렸던 힘과 똑같이 이걸 앞으로 던지면 계속 굴러가는 것과, 어떤 게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높은 공을 쳐야만 내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높은 공을 쳐서 몸부림을 쳐서 그린에 그나마 떨어뜨려야 그홀 옆에 가 있었던, 그래야 버디를 시도해 볼수 있고 파세이브를 시도해 볼수 있는 그나마 기회가 보장이 되는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 골프는 선수들과 골프장과의 대결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린을 계속 꽝꽝 꽉꽉 눌러서 공이 다 튀어나가게 만들고, 그린 엄청 빠르게 해서 선수들이 퍼팅을 하는데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러한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높게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 선수들부터 계속 알려줘 오면서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데서 뛰어보니까 공을 높게 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는 떨어져서 공이 굴러요. draw. 그죠? 페이드는 내 스윙 방향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많이 구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이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공은 계속 굴러가지만 이렇게 돌리면 생각만큼 덜 구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치는 걸로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역회전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높게 치는 건 기본이고, 완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도는 식으로 해서 백스핀 양을 엄청나게 늘려놓고 떨어져서 덜 구르는 샷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샷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높게도 칠수 있어요. 왜냐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깎여야지 덮이면 왼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평소 있던 것보다 더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출발해서 훨씬 떠요. 거기다가 스핀도 오른쪽으로 도니까 역회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힘이 써지니까 회전량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린에 올라가서 툭 떨어져가지고 세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페이드를 치긴 좋은데 페이드를 칠 때는 거리 손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린에 팍 세워야 되는 경우가 아닌 티샷이라든지 파5에서 세컨샷 정도는 드로우를 치자. 그리고 높은 드로우를 쳐야 돼. 왜? 그래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왜 선수들이 높은 공을 선호하는지. 공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죠. 올라가면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면 올라가는 힘이 더 이상 없을 때는 결국엔 중력에 올라가자! 아이고, 떨어질 때는 뭐냐면 올라가는 힘이 이제 다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러면 힘이 똑같이 요렇게 올라가는 힘이나 요렇게 올라가는 힘이 같아요. 요 힘이나 얘는 계속 살아서 가거든요. 얘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같은 힘이어도 왼쪽, 오른쪽으로 휘어버리면 얘 공이 계속 그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구르지만 차라리 위로 올라갈 때 힘을 다 빼버리면 얘가 올라가는 데서 힘이 다 빠져서 결론적으로 힘 빠져서 툭 떨어진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라인 많이 보셨을걸요? 선수들이 쫙 저한테 드로우를 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 라인대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쫙 드로우 라인으로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요. 왜? 올라가다 힘이 다 빠졌거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높은 공을 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투어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치면서 계속 높은 샷을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안 됐던 부분을 선수들에게 지도를 해요. 높게 쳐야 된다. 높게 쳐야 된다. 이러한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들이 부모님들이 손잡고 와서 얘 선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아, 얘는 뭐, 어디 뭐좀 대충 치다가 말래. 아, 얘는 탑프로가 될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구든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꿈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공을 높게 치는 스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투어 있잖아요. 지금 뭐 KPGA 투어라든지 KLPGA 투어에 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른 그린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그린이 2.3, 2.4라운드에서 프로들이라는 친구들이 시합을 해요. 그나마 그린피 싸고 그나마 티타임 좀 남는 그런 골프장들에서 프로들이 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컷 높게 치는 건 연습을 해놨는데 사실 실제로 낮은 공을 치는 친구들과 높은 공을 치는 친구들이 변별력이 별로 없는 그런 골프장에서 시합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잘친 친구들은 일단 높은 공을 칠줄 알면 좌우 편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서부터 훈련해 놓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높은 공을 치죠. 가면 막 높은 공을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배우는 스윙은 하나, 둘, 뭐 와서 뭐 주고 저 주고 저 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한 레슨들이 헛소리라고 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선수 출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고 그분들은 그 스윙이 전부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높은 공을 치면 칠수록 그 선수는 좋은 조건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레슨을 할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어퍼 친다, 뭐 손이 일찍 풀린다, 무슨 뭐 치킨 윙을 한다, 그다음에 채를 갖다가 던질 줄 모른다, 뭐 이런 오버 스윙이 된다, 뭐 이런 정말 많은 머리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려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그 스윙 뭐 그런 개념 없이 여기에서 탁 올려 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코킹이고 힌징이고 그런 것도 빼서 그냥 가서 이렇게 올려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스윙 잘 보세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코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작대기 들고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슬로우 모션에서 보면 제가 머리를 뒤쪽에 둘까요? 앞으로 나갈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위로 올려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머리를 나가면서 올려쳐 볼까요? 머리가 나가면서 어떻게 올려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볼때 여기 옆에다가 선 놨는데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나는 위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죠? 또 반대로. 지금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위로 칠 건데, 이게 엎어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엎어 친다. 엎어 친다. 엎어 치면 위로 칠수 있을까요? 엎어 치면 아웃 인스윙이 되거든요. 아웃 인이라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스윙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스윙이 되거든요. 근데 올려 치면요. 위로 올려 치면 절대로 아웃 인스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순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다운 블로우를 가르쳐 준다고 공은 약간 눌러 때려야 됩니다. 약간 찍어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어퍼 때리는 동작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근데 눌러 쳐야 됩니다. 내려 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는 뒤에 둬야 되고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